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제46회 차량손해사정사 수석합격자입니다. 네,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2018년도에 신체손해사정사를 취득한 상태에서 차량손해사정사를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트로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 답안지 작성 요령, 나만의 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인트로인데요. 2월까지는 약간 기본서를 그냥 읽어본다라는 좀 느낌이 강했습니다. 뭐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기보다는 기본서를 받아서 기본서를 그냥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아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건 항목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그냥 내용을 읽어보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2월부터 구조이론을 저는 먼저 수강을 했습니다. 구조이론 아무래도 신체손해사정사가 있다 보니 구조이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껴서 구조이론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3월부터는 또 대목이론 기본 강의, 4월에 구조이론 문제풀이, 5월에는 대목이론 문제풀이, 6월에는 이제 최종모의고사와 답안지 작성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사실 답안지 작성은 이미 4월 정도부터 저는 매주 1회 정도씩은 모의고사를 한 두 문제 정도씩 풀어보고 작성해보고 채점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공부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12월 정도에 보통 개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정도부터 공부를 하시는 건 항상 좋은 거고요. 공부 시작은 빠를수록 좋고요. 본인만의 루틴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항상 3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루틴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흐트러지면 다시 한번 그 루틴을 잡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루틴을 반드시 지키는 게 좋고요. 과목이 두 과목이라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신체손해사정사는 네 과목인데 차량손해사정사는 두 과목이라서 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 과목 방심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도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목별 공부 방법인데요. 예, 구조이론은 제가 박재열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일단 구조이론은 기본서는 최소 3회독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구조이론은 처음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절대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들으면 처음에 딱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싶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만 못 외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박재열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새로운 자동차가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광범위할 뿐더러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끝내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자동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내연기관 차량의 작동 플로우, 즉 저희가 자동차를 문을 열고 타서 운전을 하고 시동을 끄고 내릴 때까지를 그려보시면 그 흐름이 그려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한 해당 연도의 트렌드에 맞는 자동차를 좀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23년도에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었고 앞으로 아마 24년, 25년도에도 계속 친환경 자동차 쪽, 자율주행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실무 파트 부분, 이 판금이나 도장, 용접 이 부분을 많이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구조이론에서도 사용하지만 사실 대목이론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이 점수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서 완벽하게 점수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실무 파트에서도 점수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글이나 그림만으로는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영상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터의 작동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 영상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목이론은 김광준 교수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김광준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기본서와 약관은 진짜 3회독 이상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본서도 기본서지만 약관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관에 들어있는 내용이 기본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꼭 3회독 이상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신체손해사정사의 자보이론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많이 없는데
그만큼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렌트에 관련된 뭐 대차고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뭐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관이라는 건 사실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약관은 보험회사별로 다 동일한데 특별약관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특별약관 중에서도 각 보험회사별로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관 변경이나 제도 개선 같은 해당 연도에 변화된 부분은 시험에 거의 출제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단골이라고 김광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바뀐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요. 마찬가지 대무기관에서도 실무 파트가 시험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까 앞에 구조이권처럼 판금이나 도장은 어차피 실무에서 그 실무 파트는 구조이권에서 사용하고 대무기관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양쪽 모두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목일권을 하시다 보면 면책 사항들을 이제 외울 게 많아요. 외운 이 면책 사항들은 앞머리 따기를 해서 면책 사항을 모두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고 조사 파트가 있는데 사실 이 사고 조사 파트는 실무자들이 좀 유리한 사실 파트인데 이 사고 조사 파트를 실무자들이 이기려면은 유형별로 답안을 좀 나눠서 뭐 구성을 좀 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 같은 경우는요. 이 배점이 각각 다릅니다. 보통은 뭐 10점, 15점, 20점 이렇게 배점이 나눠지는데요. 10점짜리는 뭐 한 장 정도, 뭐 15점은 뭐 한 장 반 정도, 20점은 두 장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분량과 목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미리 머릿속에 고민을 해놓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목차, 그 크게 잡아놓은 큰 틀의 목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서 분량 또한 채워넣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글씨를 저도 굉장히 못 씁니다. 이따가 나올 요약노트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글씨를 굉장히 못 쓰는데 시험 보실 때는 또박또박 알아볼 수 있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채점을 하니까요. 그 다음 점수는 만점을 사실 받기 어렵습니다. 10점짜리면은 7점에서 8점 정도만 취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답안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많이 써보면 좋습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후반에 가면 팔이 아파서 이제 도저히 펜으로 쓸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거든요. 파스를 붙여가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써보기 어렵다면은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목차에 각각 어떤 답안을 구성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떠올리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보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 떠오르는 것 연습하는 것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제가 공부했던 팁인데요. 사실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는 이제 책이 아닌 파일로 올라오거든요. 자료실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따로 재본을 해서 학습을 했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한 번 풀고 끝내지 않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문제만 보고 머릿속에 답안을 구성하고 넘기고 문제 보고 답안지 구성하고 넘기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요.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좀 박재열 교수님께 특히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질문 게시판에 정말 질문을 많이 했고요. 박재열 교수님께서 그때마다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주시고 하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요약노트를 사실 마지막에 만들었었습니다. 7월 달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비점 보완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미비점 보완이 저는 요약노트였습니다. 이 요약노트를 만들어두면 제가 모르는 부분 위주로 요약노트를 만들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걸 보게 되거든요. 보고 외우고 보고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이 모르는 부분들까지 머리에 다 익숙해지고 이 부분들을 이제 목차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약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렇게 해서 저도 뭐 높다면 높은 점수지만 73.5점이라는 점수로 이제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47회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슬럼프는 무조건 옵니다. 저도 슬럼프가 왔고요. 슬럼프가 추워지는 날씨에서 따뜻한 봄이 올 때 날씨가 더워지는 순간이 올 때 슬럼프가 옵니다. 피곤하고요. 조금도 많이 옵니다.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힘들었고요. 옆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 다 힘들었습니다. 여기를 잘 견디고 여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합격에서 한 발짝 멀어집니다. 이때 힘들 때를 잘 견디셔야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수석 합격을 도와주셨던 우리 김광준 교수님 그리고 박재열 교수님 그리고 인스티비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인스티비 화이팅! 그리고 2024년 손해사정사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